뭔 말인지 알겠지? 우리멍텅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게 사슴 눈 같잖아요. 네, 사슴 눈. 어, 뭔가 누나 용돈 좀 줘. 네, 그런 눈이잖아요. 알았어요. 그래요? 네, 끝나고 뭐 좀 받아가. 네. 자, 두 분 다시 갈게요. 룰렛 돌려. 주세요. 멈춰. 서태지와의 교실 리드야. 무슨 시간이에요? 네. 됐어.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. 그날라 좋게 내 스타일로 내가 눌어 놀래.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.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떴어. 모두 막아 삼킴이 시커머 부실에서 막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맬까.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. 오승훈 씨 성공. 아, 잘 됐습니다. 아, 들어오세요. 아유 우리 필충만한 우리 애기 엄마. 아유 어이구. 아, 우리 또 우리 애기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성공한 네. 팀이 없었어요. 내가 보니까 둘째는 이거 만약에 방송 보면 운다. 엄마 왜 저래 이러면서. 아, 큰 애는 괜찮은데 둘째는 이러고 울 수 있어요. 아, 예. 둘이 환상의 조합이네요. 자, 좋아요. 멈춰. 윤종신 본능적으로. 아, 김혜림 씨 사장님이죠? 네. 아, 윤 사장. 야, 이거 사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. 본능적으로 느껴졌어.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거. 참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.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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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.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.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사랑일 것만 같아.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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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내가 택했던 그 마음은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노래 실패하면 사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랬는데. 에이, 괜찮아요. 이렇게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. 소송. 우리가 물어주고 나오면 돼. 네, 자, 계속 김태훈, 오승훈 결승 진출. 세 번째 대결 장재영, 정재윤 대 우순실, 김희진. 자, 먼저 오실 두 분입니다. 우리 정재윤 씨와 장재영 씨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랜만이에요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아니, 정재윤 씨는 진짜 그대로예요. 아,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얼굴, 신체 이런 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. 공부도 많이 하고. 아니,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피부 관련 자격증만 네. 국내외 12개래요. 그러니까요. 네. 전문가세요. 야, 그렇죠. 네. 가볍게 우리 주부님들이나 또 우리 또 어린 청소년들 네. 집에서 뭐 꼭 에스테틱 이런 데 안 가더라도 그래, 네, 네. 딱 하나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어. 이런 데가 늘어져요, 이제. 나이 들면.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끼고요. 로션하고 크림이랑 뭐 이런 거 다 발랐잖아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. 바른 다음에 미끄럽게 해야 돼요. 그 대신 그냥 맨 얼굴에 하시면 안 되고요. 아, 바르고 나서 좀 아, 세게 하셔야 돼요. 돈 안 드리고 네네. 이러면 네. 좀 탄력이 생기는 그럼요. 거예요. 그럼요. 이중턱을 방지하는 야, 네. 그래요. 진짜 돈 안 드리고 아주 좋은 정보네요. 감사합니다. 장재영 씨 네. 지금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?
아, 예, 그 강남권에서 150평짜리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